세계적인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자신의 계약이 끝나는 2018년에 바다에 떠날 수 있다는 루머에 들으셨습니다. 유포스트는 포르투갈 호날두가 뉴욕 트럼프타워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850만 달러, 하나 218억 7천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. 이 아파트의 면적은 무려 500제곱미터, 약 700제곱미터가 된다고 합니다. 호날두가 구입하기 전에 원래 주인 도나트 트럼프의 미국 활동이 난리였는데 호날두의 팬 뉴욕 트럼프타워 넷플릭스의 구경이 볼까요? 뉴욕에 나간 무언가에 유명한 트럼프타워 아파트 스펙탈과 좋아할 만한 작은 스타도 없죠. 같은 가격이 높은 뉴욕에 하나는 그 센터를 밖을 파노라마로 담을 수 있게 레모니안서 호날두의 아파트 인테리어는 칠레 출신 이국가이너 환파블로 무너 후안파블로 무리노가 많았는데 그는 맥시멀리즘, 맥시멀리즘 스타일로 이름을 썼는데 부엌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.